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이제 우리 법정에서 이제 아마 마무리 좀 해서 이제 거의 뭐 30개가 나오니까 한번 마무리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무 위탁에서 이제 업무를 맡긴다. 자, 우리 국가가 많이 바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정말 이들이 많이 바쁠 겁니다. 뭐 우리 실무교육, 시험 이런 것들은 하기도 아예 어려울 겁니다. 우리 법에도 나옵니다. 맡겨라. 맡겨라라고 해서 위탁. 근데 아무데나 맡겨라 그런 소리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곳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안 굽을 거에 안 할 정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에 보시면 이제 교육, 자, 실무 교육 또는 연수 교육 그리고 직무 교육 세 개를 다 언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교육을 맡겨라기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실무 교육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간단하니까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하고. 자, 그럼 이제 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 어디다 맡겼다고 자, 여기에 이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었다고 자, 인정되는 기관. 자, 264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2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그냥 대학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거기 계시는 교수님이 부동산 학과가 좀 독특하니까입니다. 아무나 강의하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건국대 또는 뭐 강남대, 용인대 뭐 이런 쪽이 이제 바로 자, 부동산 학과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한성대 이런 데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데는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실까요? 이제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우리 법에 다 적어놨습니다. 자, 시험 문제 심하게 나왔을 때는 그냥 대학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약간 굵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그냥 대학이 아니다입니다. 아무나. 자,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개인 또 어디 서울대나 연대 고대 그런 쪽에는 부동산 학과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정해져 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대학도 이제 심하게는 거의 안 하고요. 왜냐하면 돈은 많이 안 되니까 그게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정말 매일같이 협회가 실무교육.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야 나중에 등록신청도 가능하고 소속은 근무도 가능하고. 협회가 이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협회가 있습니다. 자, 시도의 지부.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는 시군구에는 바로 지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부가 이제 중요하고 지부가 중요하다는 게 공수교육파더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본 보실까요? 아직은 없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뭐 사기업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 아직은 하는 곳이 없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박스를 한번 와보실까요? 박스 꼭 한 번 정도는 시험 문제 내볼 만한데 아직은 한 번도 자, 꼭 한 번도 안 냈던 것을 시험 문제 꼭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딱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 안 넣으시면 정말 전혀 문제 풀기를 아예 어려워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우리 박스 보실까요? 언젠가는 분명히 나와볼 만합니다. 정말 어리 정도 되면은 나와볼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안 나왔습니다. 한 5년, 6년 계속 안 나왔었습니다.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강사. 강사라고 해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강사.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또 그러지 않습니다. 또 뭐 2년, 3년. 그리고 기간도 없고 또 6개월도 있고 꼭 정리 넣으셔야 됩니다. 숫자를 막 바꿀 것 같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박사. 자, 분야에 이제 박사. 근데 우리 박사가 유일하게 기간이 없습니다. 자, 시험장 갔더니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무슨 2년 이상 경력 아니여기입니다. 박사가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요 사람은 유일하게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사하면 돼 얘기입니다. 그냥 눈 감고도 다 알 것 같으니까 박사하면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사. 여기는 뭐 정교수, 부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강의만 해도 돼.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또는 이제 우리 전문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여기다 뭐 정교수, 부교수 그러지 말고요. 자, 그런 교수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시간 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입니다. 돈을 많이 못 받는데. 하여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실무 교육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몇 년 이상이라고요? 2년. 또 시험장 갔던 여기다 3년. 그러면 X. 자, 2년입니다. 2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사라 하고 하더라도 경력이 꼭 필요하다. 저는 2년 같은 거 맨날 숫자 바꿔서 우리 법령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석사. 3년입니다. 아주 석사 드럽게 무시합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 과목과, 그러니까 1번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박사 바로 아래인데 석사를 저렇게 무시합니다. 바로 관련된 분야의 석사. 그래서 이제 석삼 이러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 자, 취득 후 이제 얼마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이나 돼야 됩니다. 또 여기다 2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에 2년 있으니까 헷갈리지 이러면서 약 올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말고는 이제 여섯 번째 다른 자격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다 3년 그러면 또 X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지금 이제 사법시험 없어졌고 대학원 로스쿨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처럼. 거기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자격 있는 자,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나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 법률 사무소, 우리 개인 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를 얼마 이상? 2년. 그냥 변호사는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우리 자꾸 중개업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욕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뭐라고 욕할까요? 2년 전년 하면서 2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변호사가 반값에 수수료 반값에 그리고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 뭐 강남에 막 트러스 부동산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그쪽으로 약간 쏠렸습니다. 그러다가 징역 벌금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변호사 정말 중개업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모냥 빠지게 법률 분야나 하지 뭔 중개업이 여기입니다. 남의 밖으로 왜 건드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변호사한테 욕한다 얘기입니다. 역은 어떻게 2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또 공무원이라고 봐주네. 다 2년, 3년. 근데 여기는 또 6개월. 자, 7하고 6하고 좀 가깝다고 합니다. 자, 7급 이상의. 이게 또 9급 그러면 안 되고요. 7급 이상입니다. 이상의 공무원이고 6개월 이상. 자, 급수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2년, 3년 아니고 6개월. 정말 문제 내볼리면은 충분히 내볼만 합니다. 자, 문제 내는 사람 아주 신났을 겁니다. 자, 6개월 이상 중개업 관련. 저기 우리 시군구청에 보시면 자, 부동산 정보과, 옛날에 지적과, 아직도 뭐 지적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중개업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럼 잘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6개월이다 그럽니다. 여기다 2년 3년 그러면 X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변호사 빼고 나머지 자격증 또 우리 공인중개사 아주 드럽게 무시하네. 3년. 자, 저기 석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3년입니다. 여기다 2년. 그러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여기 이제 변호사 빼야 됩니다. 주택관리사, 건축사. 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변호사 없다. 법무사, 그 다음에 세무사 등. 예, 자격증 얼마라고요? 3년 이상입니다. 좀 아주 공인중개사 아주 드럽게 무시하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수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책상 한 서너 개 놓으면 다 찰 것 같습니다. 칠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5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저기 소형주택 60제곱미터도 아니고 50제곱미터, 50. 이게 또 100이나 500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5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장수만 확보하게 되면 강사만 확보하면 해라. 라고 아예 실무교육은 13만원 받고 강의하니까 그러면 수입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해봐봐 라고 강사하고 장수 확보해라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시험. 시험도 시도지사가 많이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국장하고 이제 시도지사가 여기 들어있을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업무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기업 말고 정말 대학이 안 나옵니다. 대학에다가 시험을 맡기면은 자기네 대학생들한테 다 무죄 빼줄 거예요. 그러기도 어렵긴 하겠지만 대학에다 왜 맡기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아까 교육은 맡긴다고 했는데 시험은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긴다. 제일 끝에 나오네요. 제일 아래 나오네요. 대학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265페이지 보실까요? 저 업무를 어디다가 맡겼다? 우리 궁금해합니다. 실무교육 어느 대학에다 맡겼나? 시험은 어디다가 맡겼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맡길 때도 공고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실무 교육이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 궁금해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 신경 쓸 건 없을 거고요. 어디다가 관보에 근데 일간신문이 안 나옵니다. 뭐 비싼 돈 주고 신문에 왜 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신문 X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공고도 신문에 그 다음에 협회에 자, 업무 실적 공시도 신문 이런 거 나오더니 여기는 신문이 안 나오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보만 나왔었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관보 본 것 같은데 신문은 안 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눈도장만 찍고 다니시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포상금은 별표 3개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올해는 뭐 정말 분명하게 포상금은 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는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좀 더 이제 문제 풀 때도 한번 해보시긴 할 건데 뒤에 이제 문제 소개해 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내용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냐 게입니다. 저 28회 때는 뭐 양도되어 이런 것들이 이제 포상금 나오는데 뭐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포상금 나온다. 라고 해서 엉뚱한 소리가 바로 그냥 정답이었습니다. 아니다. 세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옵니다. 자, 먼저 가로를 유번해 보실까요? 자, 이상한 사유 써놓고 이제 포상금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나오는데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지 시험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세 사람. 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신고는 두 군데입니다. 자, 등록관청도 가능하고요. 근데 수사기관은 저 경찰서, 괜히 또 경찰서 들어가면 제 조사받으러 가나, 모두 좀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군구청 가게입니다. 시군구청 편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만 신고하는 곳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시군구가 좀 가깝고, 우리하고 좀 친하고, 그래서 등록관청도 있습니다. 자, 신고 고발한 자. 근데 포상금도 줄 때는 자, 신고관청 여기는 한 군데입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입니다. 자,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돈 줄 때는 거기는 안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할 때는 두 군데. 근데 포상금 줄 때는 등록관청만 그입니다. 시군구청은 돈이 많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도 받을 거고 막 주차 단속해갖고 그것도 뜯어낼 거고 할 거니까 등록관청이 돈 많어. 수사기관이 뭔 돈이 있을까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는 받아주는데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다 라고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심하게 안 내봤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2번, 3번 꼭 정리해 놓으실까요? 자, 시험 문제 많이 언급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무등록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그러면 가로해 놓고 그냥 무등록 이렇게 써놓을까요? 무등록. 가끔씩은 무등록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무등록계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 이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 남의 자격증 빌려 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거짓입니다. 자, 무하고 거. 자, 무거움은 양도. 이렇게 앞벌자 따놓으시면 약간 말이 됩니다.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을 아예 안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등록을 했는데 거짓으로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년 이하 징역에 거짓이 나옵니다.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무거운 거지. 그래서 이제 무거우면은 양도할 때 거지. 거짓도 안 하는 것도 신고 대상. 한 것도 거짓을 한 것도 신고 대상. 약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정말 국가가 뭐 빌려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리고 양도한 사람은 사무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받은 사람 사무소 현재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자 그럼 이제 자 1번이 아까 무였고 자 무였고 자 2번이 거짓이면은 무거우면 우리가 정말 무거우면은 놔줘 그러잖아요. 무거우면 양도 딱 어느 정도 말이 되죠. 무거우면은 양도. 그렇게 세 개가 바로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거기입니다. 자, 무거우니 그러면 나죠.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포상금 받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포상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50만 원. 아마 이걸 뭐 100만 원인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해본 적이 있습니다. 50만 원. 그리고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 건당 50만 원이죠.
자, 시중에 정말 무등록 많습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얼굴이 달라. 자, 벽에 걸려있는 자격증 A인데 사무소 나와서 막 계약서 쓰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B 딱 보일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도 커져갖고 금방 잘 보일 겁니다. 눈이 안 좋아도 금방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럼 한 건당 얼마라고요? 50. 오전에 한 건, 밥 먹고 한 건,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100만 원 나올 겁니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 하고요.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지금 신고 안 할 겁니다. 우리도 공부해보니까 이런 걸 알지, 아예 모르고 있었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업 보내볼까요? 이제 보조. 그건 이제 포상금 많이 지급될 겁니다. 그럼 돈이 부족해. 국고에서 밀어줄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기업 보내볼까요? 치사하게 또 전부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만요. 일부만. 국가도 돈 없다. 그럽니다. 자, 먼저 포상금에 지급돼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를요? 일부를. 정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국군대, 국군대 시군구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국고. 나라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부지 전부는 아니다. 전부를 다 여기는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이제 보조 금액이 나옵니다. 100분의 50. 그럼 50만 원에다가 반토막이면 25만 원. 거기 숫자는 없지만은 25만 원. 그러니까 전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니은번 보실까요? 저 100분의 50도 퍼센트를 바꿔볼 만한데 아직 안 내봤고, 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얼마라고요? 50. 그러니까 정말 포상금 50이니까 그 50%는 25만 원. 그래서 정말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님도 돈 없대. 입니다. 다는 보조 못해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언제 포상금을 줄 건가요? 이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일본 해볼까요? 행정기관이 여기서 발각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행정관청에서도 발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무소 정말 쑥대밭이 됐을 건데, 자, 보나마나 쑥대밭 됐으면은 그거 신고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네, 뭐 등록관청 같은 데는 아예 발각하러 안 다닙니다. 춥다고 나오라고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난 또는 고발한 자, 여기입니다.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뭐 한다고요? 검사가 공소제기는 했을 때, 그러니까 소제기를 해야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반대가 불기소. 자, 불기소는 소제기를 안 합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무거운 거 아니래요. 무등록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고. 그러면 소제기를 아예 안 하겠죠. 신고할 게 아니니까. 입니다. 잘못 신고한 것도 있을 거니까 공소제기는 돼야 포상금 지급하지. 아무나 신고했다고 다 포상금을 주면은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엄한 사람 막 신고할 거니까. 입니다. 여기서는 공소제기는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공소제기하고 좀 다른 게 불기소, 소제기 안 하는 거.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는 겁니다. 혐의가 없으면 공소제기 할까요? 소제기 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검사가 안 해. 처벌하려고.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소유예. 자, 여기서는 소제기를 보류, 약간 보류 유예니까 저기 집행유예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췄다가 나중에 간다. 우리 빨간불이면 잠시 멈췄다가 파란불 켜지면 잽싸게 쏜살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잠시 보류하는 거기입니다. 기소 중지 말고 기소 유예 결정을 하면은 포상금 뭐 한다고요? 지급한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제 기소유예 결정은 포상금 지급을 안 한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제기 돼야. 근데 조심하실 게 무죄는 공소제기 했다가 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공소제기 됐습니다. 무죄는 포상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다가 다시 써놨죠. 정말 무죄에도, 자, 무죄 판결이 나도 포상금 지급한다 한다? 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갔잖아요. 갔는데 죄가 없네. 그건 이제 국가가 잘못한 거니까. 이미 포상금 지급한 거니까 토해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급은 하겠다는 겁니다. 무죄는 포상금 지급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무혐의하고 달라. 무혐의. 이런 식으로 약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심을 꼬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상금 지급 신청이나 이제 방법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 이제 자, 1번에 저 위에도 있었는데 포상금은 어디다가 제출한다고요? 등록관청. 수사기관에는 포상금 여기는 신청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사하는데 바쁘다. 돈 달라고는 시군구청에 가서 자 거기다가 내라는 겁니다. 자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지급 시기를 보시면 이제 언제 포상금은 좀 빠르게 줍니다. 그리고 등록한 중 한 군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포상금 제출했을 때 그러면 안 되고요. 확인해보고 아까 공소제기는 됐나 기소유예 결정은 내려졌나 그래야 이제 포상금 지급할 거니까 여기는 바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자,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다 조회하고 의심은 많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했나 기소유예 결정했나 그럼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줄게. 그러니까 여기다 신청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습니다. 언제라고요? 결정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1월 이내에 라고. 자, 1월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결정일, 결정일. 신고일 말고 신청일 말고 결정일. 확실했을 때 그때 포상금 줄게.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딱 두 개인데 헷갈립니다. 나란히 손잡고 같이 왔네.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딱 두 가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갑을 여러 사람이 신고했는데 여기는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이런 식으로 순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접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정말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냈었다. 여기 좀 헷갈린다. 자 먼저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갑을 A, B, C 여러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건당 50이니까. 좀 더 계산해봐라. 그럴 때도 나옵니다. 자 먼저 자 1번에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럼 하나 사건 위에다가 갑 이렇게 써놔도 좀 편할 거고요. 자 갑. 그리고 여러 명 하지 말고요. A하고 B가 AB 두 명에다가 AB 딱 이렇게 써놓을까요? 두 명이 무등록 갑을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입니다. 공동. 그러면 갑 한 건이 50만 원이니까 AB한테 얼마씩 주겠냐고. 자 여기도 이제 많이 주고 적게 주면 AB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니까 똑같이 25, 25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또는 고발을 하면은 포상금을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공동으로 신고하면 무슨 최초. 같이 왔는데 어떻게 최초가 있습니까? 나란히 손잡고 같이 왔다는 겁니다. A하고 B가 갑을 신고했다. 그때는 똑같이 쪼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도, 요 다만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받을 사람이 저 AB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저 A가 나는 10만 원만 주세요. B한테 40 주세요. 내가 원래 빚진 게 있어갖고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 둘이 내가 주도 할 테니까 너는 그냥 10만 원만 받을래?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사업소 쳐들어갈게. 요소입니다. 미리 합의를 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의된 방법으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합의를 해도 균등이다.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네 번째 끝에 이제 합의된 방법이 우리 저기 민법에서 계약편에서 합의가 그죠? 합의가 더 우선하잖아요. 법률보다도. 어차피 계약은 자유로우니까입니다. 저기 물권편은 안 그런데 강행규정 많으니까 지상권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량한 포상만 해지지 않으면 계입니다. 여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지 거기다가도 균등 그런 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기 네 번째 앞쪽에 합의된 방법 옆에다가 균등 X 라고 꼭 한번 써놓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치사하게 또 그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 맨날 우리 법령에서 문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내내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건 이상. 근데 여기 이제 접수입니다. 자, 갑을 A, B, C인데 여러 사람이 왔는데 9시, 10시, 오후, 2시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그럼 여기도 하나의 사건에다가 갑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요. 근데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접수. 그러면 9시에는 A가 그리고 문 공공기관 한 6시 되면 문 닫습니다. 6시 되려고 하니까 2번 타자 B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갑을. 근데 꼭 같이 온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요. 9시에는 A가 오후 그리고 6시 문 닫으려고 하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아주 귀신머리 해갖고 이제 일어나갖고 접수를 B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순번 있네. 1번 타자 2번 타자 누구겠냐고 접수 그랬잖아요. 우리 은행에 가서도 잽싸게 언론 번호표 뽑을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게임다. 같이 온 게 아니고 게임다. 접수된 경우는 누구라고요? 최초.
최초로 신고한 사람. 요 두 개를 맨날 바꿔서 냈습니다. 뭐 접수인데 균등. 그럼 일본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지 돈을 쪼개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될 거니까 꼭 시험 문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딱 나란히 보게 되면 한 페이지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한데 한 문제가 나온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많이 또 이제 그냥 넘어가실 건데 나중에는 또 틀릴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65페이지 한번 여기 이제 한번 잘 정리해놓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갑은 얼마 받고 은은 얼마 받고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꼭 이제 안 내 그럼 이제 나중에 꼭 확실하게 또 냅니다. 아마 정말 올해 정도 되면 갑은 얼마 받고 은은 얼마 받고 해서 그 케이스 유사한 문제가 법령에서는 꼭 나올 겁니다. 요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 1분 안에 풀기가 약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포상금 우리가 이제 저기 뭐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누구 신고해라. 아마 탈세 제보 같은 거 국세청에다가 저 홈택스에다 신고하면은 포상금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누가 탈세 안 돼요. 그럼 거기 막 세금 추징하고 난리가 날 건데요. 그럼 거기도 이제 포상금 줄 건데 우리도 포상금 있다. 근데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자, 그럼 이제 자, 보통 이제 내용이 나오거나 자, 내용이 나올 때도 좀 있긴 있었는데 갑이 얼마 받고 을이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문제로 우리 법령에서 이제 거의 뭐 민법은 그냥 사례를 쫙 까는데 사례 문제 뭐 연놈 하나만 나올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나올까 그러고는 사례 문제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항상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니까 생각을 하십니다. 뭐 25회, 26회, 28회 한 세 번 정도가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자 포상금 지급 사유를 보실까요? 딱 세 개인데 자 지급되는 사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금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명증 없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파라솔 떴다방 그런 걸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나옵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포상금 나와. 무고무양도. 자, 먼저 첫 번째 무등록으로. 자, 무등록으로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판 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소리입니다. 자, 무등록이라 금방 알 거고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 빌려 쓴 사람 사진이 달러 금방 알아. 그입니다. 자, 중개업을 한 자. 요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신고하지 말고 괜히 잘못 신고하면 괜히 무고죄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자, 거짓으로. 여기 등록 안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거짓으로 5개입니다. 등록관청 얼마나 약 올리니까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자, 두 놈은 나란히 무거운 거 3학년 3반입니다. 자,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해도 거짓으로 막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한 사람 그 사람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포상금 나온다. 세 번째 등록증 자격증. 자, 국가가 정말 아주 싫어하는 게 뭐 빌려주는 거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인적인 등록. 자격증도 사람 그 사람만 써라. 부부 사이도 안 되고 아버지 아들도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꼭 본인이 써. 안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격증. 자, 그러면서 이제 양도 그리고 대여한자. 근데 양도 대여한자 안 나올 건데 그죠? 초벌이고 월급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대여비만 받을 거니까 요 사람 신고하라고 하면 요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신고 못할 겁니다.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사무소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요 사람 알면 요 사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양수 대여 받은 자 요 사람 알면은 둘 중에서 신고를 좀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정말 무거우면 자, 무거우면 뭐 해라? 양도 그죠? 자, 여기서는 양도라고 해서 정말 무거우면 놔줘. 양도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자, 신고일 다 안 나온다. 자, 금쟁이는 아직 안 나와봤는데 금쟁이 자, 금쟁이 같은 것은 신고에도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금쟁이 한 10개를 정도로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꼭 있을 것 같은데 이중 등록, 거짓 등록입니다. 이중 말고 이중 등록은 여기는 그냥 1학년을 반도 있고 등록 취소 절대적도 있어도 없구만. 저 무거운 거입니다. 그리고 임시 파라솔 떴다방 꼭 이것도 신고하면 포상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 그냥 사무소 있는 사람이 파라솔 쳐놓고 영업한대요. 네, 이런 거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우회를 안 났었고요. 임시 중개 그리고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한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유사명칭 나왔네요. 유사명칭 뭐 비밀준수 이런 것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사명칭도 여기 있냐고 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에도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돈 주세요 그럼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한마디도 하면 옥상에 끌려가고 아주 먼지나도록 얻어맞을 겁니다. 포상금 못 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금액은 얼마였느냐 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포상금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50만 원 한 건당.
한 건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왔다고 50, 50. 그럼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아니요. 한 건당 5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보시가 보조. 국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 없네. 등록 관정 돈이 없네. 그러면 자, 보조할게. 자, 국고에서. 여기다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국고에서 뭐 할 수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데 자, 보조를 전부를 이렇게 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00분에 얼마라고요? 퍼센트 있더만 100분의 그리고 얼마라고요? 50.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분은 50이라고 했으니까 50만 원에 반토막 그쪽 25만 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만 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이게 전부냐고 이거 일부금만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부를 정말 시험 문제가 전부를 꼭 정말 치사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부 없다.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렸는데 뭔 전부를 보조하냐고 입니다. 라고 이제 자 일부만 요 일부만 맞습니다.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조건을 보실까요? 조건 충족해야지 그냥 아무나 신고하면은 포상금 주다 보게 되면 난리가 나겠다. 한 건당 50만 원이나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먼저 최소한 공소제기는 돼야. 자, 소제기를 하는 걸 바로 국가공공기관이 소제기. 자, 소제기는 검사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자, 공소제기.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무서워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소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소 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키는 거. 이제 중지도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유예, 저기 집행유예처럼 잠시 보류해야 됩니다. 갈 수도 있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공소제기, 그럼 이제 소제기 안 하는 걸 불기소. 자, 불기소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무거운 거 양도, 무거운 거 양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소제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나와. 자, 유사품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뭐 불규세의 경우도 막 계산하고 계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 제 말고 무혐의. 혐의가 없습니다. 혐의. 그러면 여, 무거운 거 양도 아니네. 그럽니다. 혐의가 없대요. 혐의. 혐의가 아예 없는 것을 무혐의 그럽니다.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기능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 이제 무죄. 자, 무죄는. 자, 무죄는 공소제기해서 자, 소제기했습니다. 공소제기를 이미 했었고요. 아마 국가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 있다고 갔는데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죄는 공소제기 했다 안 했다. 이건 아예 안 한 건데 아예 안 한 건데 이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포상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와요. 이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요 무혐의하고 무죄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급한다. 갔잖아요. 죄가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공소제기 하면은 바로 줬으니까 이미 다 소화시켰습니다. 50만 원 받고 어떻게 토해내겠냐고 합니다. 뱉어내라고 뭐 환수한다 이런 소리 할 건데 아니다. 그냥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기소유예. 뭐 기소중지는 안 내봤는데 소제기했다가 잠시 보류시킨 거 멈췄다가 갈 거니까 요거는 포상금 나온다. 라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포상금은 이제 아니 조건 보셨고 방법. 자, 포상금 지급 방법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같이 왔다 공동. 그러면 최초인가 아니면 균분인가. 자, 두 번째가 이제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접수.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최초인가 균등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그 다음 이제 어떻게요? 자, 두 명 이상이 공동. 그럼 이제 하나의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하나의 사건. 이게 바로 이제 갑. 요 갑이 이제 무등록이었습니다. 갑이 무등록이었었고. 자, 무등록인데 이 무등록을 누가요? 공동. 자, 공동이면 두 명이 게입니다. 자,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 B가 게입니다. 그럼 한 건당 얼마였냐고? 50. 이렇게 이제, 아, 여기 이제 등록 안 한 사람 무등록인데 50. 50만 원인데 같이 왔네. 여기다 50, 50. 그럼 100만 원 나오냐고. 아닐 겁니다. 얼마? 자, 같이니까 여기도 25만 원. 뭐 이렇게 되면 잡으니까 여기도 25만 원. 어떻게 나온다고요?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그래서 이제 꼭 결론이 이제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균등.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냥 균분. 자, 똑같이 쪼개주는 게 바로 균등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원칙인데요. 근데 둘이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나 그냥 10만 원만 줘. 우리 시장님은 마음이 아주 태평양이라서 달라고 한 대로 그냥 준대. 어차피 50만 원 갖고 통장으로 쏴줄 건데 여기는 40만 원 달래요. 라고 균분 말고 이게 원칙인데 합의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그때는 또 균등이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시냐고 뭐 황소냐고 그럽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요. 어떻게 따른다고요? 그 합의된 방법. 합의한 대로.
합의한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완전 계약 편이잖아요. 자,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50만 원 쪼개 줄 거니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자, 예외가 있으면 요놈이 더 우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 뭐 합의된 방법이라가도 균등 그렇게 고집 안 쓰이다고요. 자, 균등 말고 그때는 알았어 해서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의 사건 갑이 이제 무등록이었습니다. 등록 안 했네. 무등록인데 근데 조심하시게 여기는 접수 우연하게 정말 접수해서 이제 저기 한 바로 이제 2020년 그리고 한 3월 한 5일 정도에 접수를 딱 해놨는데 9시에는 누가 오고요? A가 오고 계십니다. 문 열자마자 이분은 그냥 자 이분 돌아가실 정도인데 그냥 텐트 치고 주무셨다가 문 열자마자 그냥 슬라이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정말 슬라이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6시 자 오후 6시 되면 딱 문 닫으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머리는 그냥 귀신머리 해갖고 B가 우연하게 갑을 무등록을 또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왔냐고 같이 왔냐고입니다. 퍽이나 좋아갔다 1번 타자가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번 타자 그리고 여기 이제 2번 타자 이런 식으로 접수 번호표가 다르더란 겁니다. 9시 여긴 10시 뭐 9시 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슬라이딩 할 만하잖아요.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접수는 최초입니다. 근데 여기다 균등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 당연하겠죠. 자, 꼭 틀린 소리가 몽균등이냐고 정말 1번 타자가 시군구청을 다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내 돈 쪼개줬다고. 여기다 몰아줍니다. 포상금 50만원 달라고 하면 옥상이 정말 끌려갈 겁니다. 너는 없다입니다. 이미 신고 들어왔어. 최초가 있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뭐 내용도 이제 그렇게 많진 않는데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정말 2번처럼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아마 올해는 옆에 있는 2번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 28회 정도까지 한번 나왔었고 올해가 이제 31회인데 바로 올해는 분명히 2번 같은 형태가 정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먼저 자 왼쪽에 이제 30회 때 나왔던 거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작년도의 문제. 자 먼저 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대 옳은 것은 꼭 이런 문제 냈었고요. 아니면 그냥 틀린 것은 해서 간단하게 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포상금은 너무 엉뚱하죠. 무슨 150. 여기는 한 건당 150만 원을 한다. 아니오 입니다. 또 소설을 써놨네. 50만 원. 차라리 그냥 100만 원 했으면 헷갈렸을 건데 50만 원. 그래서 벌써 틀렸고 게임단.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저기 기소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켰는데 포상금 지급 안 한대 게임단. 그럼 한다가 맞나? 안 한다가 맞나? 바꿔봐야 될 겁니다. 자, 검사가 신고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그죠? 기소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켰다 게임단. 결정을 하면은 환경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지급한다. 아주 문제 쉬웠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정말 싹 치사하게 바꿔놨죠. 시도. 근데 올해도 시군구라고 하려나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 맞으니까 답 여기 있네. 그러면 뒤통수 맞았네 그럴 겁니다. 정말 저런 문제 안 내봤는데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라고요. 시도가 아니라 국고에서. 정말 아주 치사합니다. 국고 저기 문 대통령 계시는 국고입니다. 그 아래 시도 말고 시군구 말고 게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정말 치사했었다. 그러니까 함정을 딱 여기다 파놨잖아요. 여러분 물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 관청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결정일로부터 1월. 그러니까 포인트 정말 여기 1월 맞죠. 그 다음에 자 신고관청은 등록관청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여기다 3월이라고 2월이라고 적어볼만 했는데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이내에 포상금 뭐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잖아요.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접수가 있는데 근데 균등 이렇게 나오네요. 접수인데 균등이냐?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시군구청 다 뒤집어 엎어놨겠다. 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두 건 이상의 감무등록인데 A, B
A는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해갖고 6시 머리도 안 깎고 귀신머리 해갖고 이제 나타났다 합니다. 눈곱이나 좀 떼지. 접수된 경우에 근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여기가 균등입니까? 아니요. 게입니다. 최초라고 해서 하다 뭐 이런 문제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또 냈네. 겨우누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자 위에 1번, 2번 정도야 그냥 너무 쉬웠었는데 3번부터는 약간 까탈스럽게 냈네. 겨우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이제 2번 요거 이제 잘 풀어보실까? 이제 요거 푸는 방법을 꼭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도 나오고 할 건데 요런 문제가 시험 문제 약간 더 가깝다. 그리고 내용 아예 똑같습니다.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을까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요렇게 딱 나올 건데 그리고 박스만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질 겁니다. 한 번도 똑같은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박스 한번 볼까요? 갑은 자, 중개사무소를 불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할 여기도 이제 거짓인데 거짓 그 밖에 불정한 방법 포상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가 포상금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왔습니다. 자, 아닌 것도 있을 거니까 거기는 안 나온다고 제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한 A와 욕심도 많습니다. 오전에 A, 그 다음 오후에 밥 먹고 B 각각 신고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A 위에다가 50이라고 한 것당 50이니까 B 위에다가 50만원 나란히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생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그럼 A는 포상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면 A 옆에 있는 50만원에다가 나온다고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근데 자 B를 볼까요? 혐의가 없대요. 무혐의. 그러면 아까 무거운 양도가 아니래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혐의가 없으면 안 갈 거라는 겁니다. 공소제기 아예 안 합니다. 그럼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꽝도 정말 있다는 겁니다. 안 나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B 옆에 있는 50만원 아예 크게 X를 넣고요. 요거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갑은 50만원만 받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 옆에다가 첫 번째 저 위에 거기다가 50 얼른 써놔야 됩니다. 자꾸 100만원 버텨갖고 헷갈리니까 그거 다 버텨보면 이제 정답처럼 보이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을 볼까.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맞잖아요. 자 그리고 C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C 옆에다가 일단은 50이라고 먼저 써놓으시고요. 한 건당 50이니까 그 다음에 근데 C는 형사재판에서 근데 형사재판에서라고 또 힌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딱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죄. 그럼 헷갈렸을 건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는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요놈이 꼭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사품에 헷갈리지 마세요. 무혐의가 안 나온다면 혐의가 없다. 갔잖아요. 가서 죄가 없다고 결론 났는데 누가 잘못했냐고 검사가 잘못했지 그입니다. 왜 갔냐고. 가서 무죄가 나오면 나온다고 갔으니까 나온다는 겁니다. 요놈은 나와. 그러니까 요놈 이제 계산 안 해갖고 자, 을 옆에다가는 50을 안 쓸 겁니다. 나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 나오니까 을 옆에다가 얼마를 쓰신 건가요? 50. 갑 옆에도 50을 나란히 써놓고요. 갑도 50, 을도 50. 사이좋게. 아직까지는 그입니다. 세 번째, 꼭 세 번째 가면요. 갑하고 을 찾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그럼 같이 해. 게임입니다. 자, 먼저 갑하고 을은 자, 두 명이다. 포상금 배분에 가서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어쨌냐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자, D 옆에다가 포상금 금액 얼마 쓰실 건가요? 50 한 건당이니까 50만원. 근데 어쨌다고요? 공동.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그러면 갑 옆에다가 얼마? 을 옆에다가 얼마 쓰실 건가요? 그죠? 25. 그리고 25만원. 꼭 어떻게 풀 건지 꼭 계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충족을 했는지 볼까요?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기 있잖아요. 기소유예 나와. 잠시 보려다가 갈 거니까. 빨간불 때문에 못 갔으니까 간다고. 그럼 나옵니다. 그러면 감 옆에도 이제 25. 을 옆에도 25 나온다고 55개입니다. 그러면 75, 75 요까지는 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누구 이 일을 신고를 했는데 나오죠. 안 했다. 무등록. 그 다음에 이 일을 자, 이 옆에다가 50을 먼저 써놓으시고요. 근데 잘 보시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을이 먼저 어쨌고요. 신고 슬라이딩 하신 분이 누구 여기입니다.
누구요? 우리. 그럼 얼 옆에다가 1,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근데 그 이후에 갑도. 갑은 또 잠시만요. 문 닫으려고 하니까 6시 돼가고 눈곱도 안 떼고 머리는 귀신머리 해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일어나가고 갑도 신고를 했는데 자, 그럴까요? 그러면 야, 누구한테 포상금 나오겠냐고. 그죠? 얼마? 자, 갑 옆에는 2. 2번은 안 나와 있다. 2등은 없어 보입니다. 신고를 했고 그러면 조건 충족을 했는지 볼까? 그냥 유죄라고 했네. 그냥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말 등록 안 했던 무등록이 맞대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누구한테 나오나요? 근데 개인 또 여기다가 을 옆에다가 25, 갑 옆에다가 또25 쓰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을 옆에다가 50. 50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사이좋게 75, 75였는데, 자, 을 옆에만 얼마를 더요? 50. 그러면 갑은 75, 을은 125. 125에서 이제 답은 이제 몇 번? 3번. 정말 요런 문제가 아주 정말 괜찮았으면서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요런 문제 꼭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정말 2번 같은 게꼭 나올 거다. 지금 이제 안 나온 지가 꽤나 돼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